제주를 대표하는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초가집입니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제주의 어느 마을에 가면 오름 능선을 닮은 초가지붕들이 오순도순 지붕을 맞대고 있는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어우렁, 더우렁, 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제주 사람들을 꼭 빼어 닮았습니다. 제주 초가집은 비바람 많은 제주의 자연환경에 잘 순응한 건축물입니다. 지난 1978년 제주도 민속자료 제3호로 지정되면서 전통 초가의 역사적 가치와 건축학적인 조명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초가집은 돌담을 두르고 건물을 별동으로 배치합니다. 안거리 한 채와 부속채로 이루어진 집을 외거리 집이라고 하고 안거리와 밖거리를 두 채의 집을 갖춘 곳을 두거리 집이라 합니다. 지붕은 제주 들판 곳곳에 지천으로 널려 자라는 새라는 풀을 베어다가 말려 만드는데 1년 또는 2년마다 다시 덮어 세월이 흐를수록 낮고 부드러운 곡선의 지붕이 됩니다. 누군가는 제주 사람의 마음을 닮았다 말합니다. 들판에 자라는 새를 베어다가 지붕에 곱게 덮고 새끼줄을 놓아 양쪽으로 처마 끝까지 잡아당겨 묶으면 거센 비바람에도 잘 견뎌냅니다. 제주도 주택에서 가장 특징적인 공간인 올레는 거리길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긴 골목길로 길고 휘어지면서 안거리의 정면을 비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가 낳은 대한민국의 원로 화가 변시지 화백의 그림 속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 제주 초가집입니다. 조랑말과 소나무, 장렬하는 태양, 그 아래 제주 초가집은 나지막이 그리고 묵묵히 세월과 함께 서 있습니다. 자, 그럼 제주 초가집의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굴무기 혹은 사옥이라 부르는 느틴 나무와 왕벚나무를 깎아 만든 마루를 거쳐 방으로 들어가 봅니다. 주거생활의 중심이 되는 방이면서 관혼상제와 손님 접대 등 주인의 권위가 표출되는 곳을 상방이라 부릅니다. 정지라 부르는 부엌은 취사를 위한 공간으로 난방용 공간과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큰 구들 뒤에는 곡판이 배치되는데 주로 곡물을 보관하는 곳간 같은 곳입니다. 곡판이 큰 구들에 접한 이유는 살림을 위한 물건을 저장해 두기에 재산을 지킨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는 것이지요. 초가집 마당에 핀 꽃들이 참 정겹습니다.
숭숭 뚫린 초가 돌담 사이로 상큼한 바람을 맞고 자라난 우영밭의 고추도 발갛게 여물었습니다. 저문은 해 앞에서도 제주 초가집은 그대로 한 폭의 그림입니다.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과 동화된 제주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공간이어서 더 아름답습니다.